안녕하세요. 저는 실제 손해난 만큼 보상을 하는 실손 보상의 매력에 빠져서 6년 동안 손해보험 설계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활동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으로 인해서 아,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는 그 시점에 마침 또 코로나가 터졌었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책을 좀 읽게 됐었거든요. 보다 보니까 아, 이 팬데믹이 좀 오래 갈 것 같고 세상이 네. 바뀌겠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가상자산 파트 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 다둥이맘 이서원입니다. 왜 가상화폐를 더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아는 회사 거. 네. 네. 아는 회사 거에 들어갔다가 조금 이익을 보고 나온 적은 있는데 네, 그 회사의 속속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쵸. 한 번의 경험으로 사실 만족을 했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를 때 좋아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큰 돈이 들어가는 풀리 네. 또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코로나 때 팬데믹으로 인해 좀 꽤 접근하기 어려웠었던 부분이 네.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친구가 알려준 어떤 회사를 네. 알게 되면서 그 회사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가상자산 파트였는데 네. 그게 이제 새롭게 변하는 세상과 맞물리는 어떤 지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알아보게 되고 발을 하나 살짝 담그게 되니까 네. 궁금해지고 또 관심 갖게 되고 그래서 공부도 하게 되고 코인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은 용어도 되게 낯설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어려운 문제 없었어요. 감사했던 거는 네. 보험을 좀 오래 했었잖아요. 보험이 약간 또 금융업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용어를 익히는 거는 조금 쉽게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금융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네. 그때 있던 지식이나 이런 용어에 대한 낯설음이 많이 없었군요. 좀 새로운 단어지만 어차피 보험 단어도 일반인들은 어려워 그들만의 전문 용어를 알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분야의 전문 용어도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섰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아,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 회사가 그 가상자산으로 화폐를 통용화했을 때 네. 이게 24시간 365일 거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외국 같은 경우 통장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은 통장 하나도 없는 나라들도 많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핸드폰 상에서 가상자산은 유통이 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유통의 편의성이 좀 좋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제가 어떤 데이터 값을 쓸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이 내 정보가 아닌 경우가 그쵸. 많았고 금융업계에서 특히나 정부 유출을 통해서 피해보는 사례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고객들이었는데 내 정보의 데이터를 정당한 대가를 코인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매료가 돼서 시작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책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 내가 왜 책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암에 걸리고 나서 네. 조금 쉬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세상이 변화하겠는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4050 주부들은 네.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패턴이 너무 좋고 뭐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봤던 책에서는 2030 축의 전환이라던가 여러 가지 책들을 봤을 때 초예측 부예 분명히 세상은 바뀌는데 라는 저만의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고요. 그 또 하나는 저 같은 사람도 사실 그냥 평범한 주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공부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왜냐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같이 가면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네.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사실 용기를 내서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첫 투자는 좀 실패로 끝났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네. 어느 누구나 어떤 투자를 할 때 위험성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위험을 배제한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그쵸. 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감안하고 투자를 하실 텐데 제가 처음에 했던 투자는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이 정말 믿어온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정말 실제적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 걸 제가 현실로 눈으로 직시를 했고 그렇다면 해봐야지 라고 하고 사실 이제 덤벼들었는 마지막에 끝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 안 좋았던 거를 제가 되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네. 그 네. 정보의 정확성까지는 제가 체크하지 않았던 거고 또 하나는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돈이 된다고 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보다는 약간 획기적인 시각으로 조금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실패하지 않았나
새드 엔딩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좀 어떤 걸 배우셨어요? 돈이 좋으니까 무턱대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았던 네. 저를 이제 보게 되고 투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하는 반면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저를 보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투자자가 아닌 투기자였구나. 네. 그래서 관점을 지금은 네. 코인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장기 투자인 관점으로 해서 정말 진정한 투자자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코인을 통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삶을 망치게 되나요? 사실 내 돈을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는 본인이 네.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도 따르는 건데 네. 대부분 주변에서 손해보신 분들을 원망하죠. 보면 원망하시고 묻지마 투자인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내 돈 없이 그냥 빚을 끌어다가 연끌한다고 표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돈에만 눈이 뭐 진짜가 돼 있다 보니까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빚까지 끌어다가 넣으시는 경우가 실패하시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은 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시면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데 네. 빚을 끌어다 대신 분들은 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또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조바심도 생기고 뭔가 조금 더 큰 수익을 바라보게 되고 그럼 또 거기 더 빠지게 되고서 네. 함정과 나락으로 빠지는 게 본인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지 않고 투자하시는 케이스. 그럼 코인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는 정보들, 그러니까 나의 병원 데이터라던가 나의 피부 데이터라던가 나의 의견의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인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대가를 받는 시기가 됐구나를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입문을 하게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알만한 데가 배울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게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뭐 2017년부터 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네, 생겨서 그렇죠. 유튜브 방송 또 MKYU에서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관련된 강의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자제되고 좀 축소되기는 했었지만 뭐 그런 세미나가 있다라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배우게 코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게 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우리가 가상 자산이라고도 표현하고 가상 화폐 암호화폐라고도 네. 표현하잖아요. 이 네. 차이점이요? 네. 어떨 때 화폐라고 하고 어떨 네. 때 자산이라고 표현해요. 자산은 그러니까 재산으로서 뭔가 돈이 되는 거죠. 차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었을 때 네. 이게 뭔가 현금성으로 뭔가 바뀔 수 있다든지 이런 네. 것 같고 네. 그 화폐로서는 교환.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디지털 자산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가상 자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상 자산. 원래는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인 용어가 가상 자산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자산이라는 의미는 우리 작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를 재산의 증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 과세가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상 자산으로 가상 자산 관련법을 추진 중인 거고 과세를 언제부터 할 거냐라는 네.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자산으로서 세금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사실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원달러에 뭐 원코인 해가지고 이렇게 통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사실 화폐 기능으로 여기에 넣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CBDC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뭐 이제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카카오라던가 여러 기업들, 은행들이 지금 합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는 종이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닌 세상이 된 거죠. 지갑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핸드폰에 페이나 카드를 몇 장 갖고 네. 다니시지만 네. 동전과 페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세상이 거의 없죠. 돼서 아이들 용돈 같은 경우도 세뱃돈 네. 줄 때만 현금을 저희가 은행 가서 입금으로 뽑아서 주지 네, 네. 그만큼 화폐는 좀 달라지고 있다. 가상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뭐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화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는 이 법적인 용어의 정의 자체를 자산으로서 이거를 명명한 거는 이제 세금 과세를 위한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제가 화폐 이걸 왜 투자해? 라고 물어주셨잖아요. 네.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네. 석학들이 네. 변하는 세상이 온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디지털 세상의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네.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연결고리가 코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건데 가만히 넉넉히 있다가 네. 바뀌었을 때 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씩 변한데 라는 정보를 조금 이렇게 귀를 열고 관심을 갖고 관련된 책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네. 뭐 관련된 유튜브가 더 편하면 유튜브를 시청하신다거나 하셔서 조금은 열어놓고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이 가상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상 자산에 대한 확신은 네. 확실하게 네. 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네. 네.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제가 그 가상 자산 세 번째 기회가 온다라고 표현했던 거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왜 아빠는 삼성전자 안 샀을까? 지금 액면도 예전에 우리가 국토개발 사업 할 때 네. 정말 70년대 초로 넘어가면 강남이 개발될 그쵸. 때 정말 네. 논두렁에 그 소를 가지고 이렇게 경작하던 그 시기에 사실 왜 할아버지 세대는 또 네. 땅 한 평이 없었을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큰 부의 흐름이 이렇게 1차, 2차를 놓으라고 하면 세 번째 기회는 가상 자산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지금도 네. 계속 조금씩 이렇게 네. 우리한테 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인지하지 않고 왜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니? 네. 이렇게 보는 시각들 있으시고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쵸.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저희가 지금 지폐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동전 들고 다니지 않고 거의 페이나 카드로 해외 기준이 바뀌었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CBDC라는 발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전자화폐가 된다는 거. 그러면 그 전자화폐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통용화되는 게 어색할까?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는 게 저의 확신이 있어서 이걸 같이 공부합시다. 사실은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작가님이 그 갖고 계신 이 가상자산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이걸? 주변의 상황이 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한 거기에 2% 정도는 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씩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정말 업비트에 10만 원이라도 개설하고 네. 한번 넣어보고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해요.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은 정말 20% 나머지 80%는 뭐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치. 지금 현재 뭐 네, 상황에서도 뭔 얘기 같고 네가 말하는 거는 다 좋은데 내가 너무 복잡해. 네. 나 지금 내일도 바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 정보 원하지 않아.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뭘 사라고 뭐 이러시는 분들 사실은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 이야기를 더 깊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의 돈을 어떻게 보면 증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네. 투자 공부를 하는 건데 네. 찝어줘. 이런 분들한테는 네.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오히려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게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익혀가는 하나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군다. 그 이제 그런 이제 변화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잃을 리스크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거고 이제 못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코인 투자할 때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실패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실패하지 않는 노하우라고 하면 솔직히 안 하는 게 가장 실패를 안 할 수 있는데요.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난 100% 신뢰해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보에 대한 진위성, 정확성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그럼 내가 내 시드에 얼마를 투자할 건데 그 수익이 났을 때 난 이 정도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 거야. 그리고 만약에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손해가 날 때도 난 최소 5%, 10%까지는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그냥 휩쓸리게 되고 휩쓸리다 보면 자기 주관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하게 되고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다 지어야 되면서 또 네. 나중엔 좋은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생길 그쵸.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좋지만 사실 이 시장이 온다는 걸 알고 발을 디디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기준 세워서 아주 소액으로 천만 원의 여윳돈이 있어요. 네. 그러면 천만 원을 한 번에 다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한 10%,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종목을 설정하는 거죠. 그럼 그 한 종목을 설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설정할 것이냐 이 공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보통은 또 네. 그 종목을 왜 선택하는지에 대한 내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종목을 선정한 이후에도 나는 네. 어느 정도의 수익까지 어느 정도의 이 기준 안에서 좀 기계처럼 움직여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기준이 되는 수익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알아야 되고 또 떨어지면 더 이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게 기준 매매라고. 그 이제 주식을 안 하고 이제 코인을 하시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거네요. 뭔가 주식은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현재의 느낌이라면은 네. 코인은 이제 다가올 미래에 약간 나는 더 투자를 하겠다. 네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지표 보시고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후반이 되면 마찬가지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마침 정보를 전했던 건 코인
코인 쪽이었고 네. 마침 이게 코로나랑 맞아 떨어져서 아 세상이 뜨는구나 그러면 가상자산 쪽을 좀 공부해서 먼저 한번 배워야지 네. 그래서 사실은 먼저 디뎠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코인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코인으로 무조건 부자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술이 발달할수록 항상 때에 따른 신흥 부자들이 생겼었어요. 네. 데이터를 보면 지금은 신흥 부자들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들의 어떤 분들이 또 부자가 됐는지를 들다 보니까 네. 가상자산을 만드신 분들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개발하셨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마당을 펼쳐놓으면 거기 마당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 수수료를 쟁취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인도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가상자산 운영을 한다거나 네. 하면 좋은데 우리는 사실 그런 실력은 솔직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 코인의 초기자는 초기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초기 투자라는 게 네. ICO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을 공개했을 때 그 코인의 생태계라던가 메커니즘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처음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죠. 코인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세 가지는 다시 네. 정리를 해드려보면 코인을 개발하는 개발자, 두 번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한 운영자 돈이 많으시면 거래소 네. 만들어서 등록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제가 지금 바라보는 타겟은 평범한 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인이 처음 개발이 돼서 네. 세상에 막 태동될 때 투자하는 방법이 더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처음에 이제 초기 투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비트코인 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그 가상화폐의 이제 긴 역사에서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아직 초기라는 뜻인 건지 아니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인을 이제 개발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신규 코인을 투자하는 말인지 네, 네. 어떤 쪽인가요? 아, 네. 제가 네. 말씀드렸던 거는 네. 지금 태동되는 코인들을 말씀드린 게 신규 투자 맞아요. 완전 새로운 신규 코인들. 새로운 신규 코인들. 그런 코인들을 네. 만나서 정확하게 네. 내가 알고 투자를 하면 네. 어떻게 보면 네. 옛날에 강남에 땅 한 평 사는 것 같은 입장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네. 묻지마 투자다 그때는 네. 투기꾼이다 네. 그때도 사실 비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IT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욕들을 먹으면서도 네.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결국은 지금 또 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네. 코인도 지금 태동되는 코인들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거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강조를 해드릴 수밖에 없지만 공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공부를 하면 코인이 안 될 건지 보여요?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네.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코인마켓캡컴이라고 하는 전 세계 코인을 전부 다 리스트업 해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총 1위부터 뭐 몇백 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코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네. 그 코인에 대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백서를 통해서 이 코인이 지향하는 부분들 어떤 생태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네. 젠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또 있어서 네. 코인의 건전성 여부를 체크해 주는 곳이 있어. 거기에서 또 검토를 받고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코인들은 그렇게 보려 또 이제 막 태동되는 애들은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쵸. 라고 했을 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그것만 보면 돼. 이 코인을 사용할 사람이 많을지 안 많을지.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이유는 네.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그쵸. 때문에 그 위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코인이 세상 사람들이 쓰겠는지 안 쓰겠는지 그러면 쓴다고 했을 때는 쓰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거를 하나만 보셔도 네. 뭐 여러 가지 중에 걸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잘 되지 않잖아요.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어서 그 누구도 침해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지, 그러니까 원탑이 되는지 그러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발행한 코인이 어떤 혜택이 굉장히 크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최고의 기술에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시장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을 미리 이렇게 정보를 전해들었을 때 네. 말씀드린 딱 두 가지만 기준을 잡아도 여기 합당하다? 그럼 내가 조금 더 이를 파볼 필요가 있겠다. 세상에 딱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이 좀 쓸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네. 있는지
정도는 체크하시면 초기 투자하실 때 실패율 줄일 수 있고 초기에 내가 소액으로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조금 더 가격이 상승됐을 큰 수익을 바라볼 수 있다. 책에서 대장 코인을 사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부자가 되려면 신규 코인을 사야 되는데 그걸 리스크가 크니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두 가지를 내용을 사실 이 책에 담았던 거죠. 그러니까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세 가지 방법 중에 코인 개발자, 거래소 운영자, 그다음에 초기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원에서는 초기 투자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 하시는 질문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많이 하겠죠. 많이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번 골라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 고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분야에서 최고 원탑인 코인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 코인들의 가장 대장격인 거는 비트코인. 지금 거의 뭐 3천만 원, 그럼 8천만 원까지 갖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대장 코인들이 있어요. 대장 코인들을 사게 되면 실패율은 적겠죠. 그러면 이 가격을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그냥 최선이다 생각하고 계속 매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장 코인을 사는 거는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은 코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처음에 이제 태동되는 아이들. 근데 얘는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해서 초보들이 쉽게 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시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면 3천만 원이 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억의 자산가예요. 퍼센트만 제가 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비트코인 한 개 살 수 있어요. 새로 태동되는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독보적이고 혜택이 가장 크고 안 쓰면 손해인 것 같은 코인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으로 한 개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쪽 코인을 사시겠어요? 코인으로 부자 되는 방법은 초기다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고 확률은 높아질 개념입니다. 일확천금이나 부자가 되고 싶으면 비상장 코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잘 모르겠다 또 위험한 것 같다 하면 상장된 것 중에 사는 건데 그럴 거면 대장주를 사라. 그래서 이제 코인으로 매일 이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정맥 인증이라는 투성 해커로부터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스마트 월렛을 제공하는 회사였었는데 회사에 제가 처음 투자하면서 그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월렛에 투자하면서 부여받은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자 주듯이 계속적으로 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지고 있던 것만큼 복제가 돼서 또 지금 계속적이지만 일단 똑같은 그러니까 뭐 100개면 100개가 다 지금 챙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일 이자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보통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저렴할 때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팔잖아요. 그쵸. 100원에 샀는데 얘가 1000원이 되면 땡큐하고 바로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제가 매일매일 이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점을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게 내가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생기는 게 노드 보상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이 플랫폼에서 노드 보상만 주는 줄 알았더니 스마트 거래소를 만들어서 거래소 수수료까지 왜냐하면 가상자산을 취급해 보신 분들이라면 해킹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손가락에서 죽어있는 사람 안 돼요. 살아있어야지 헤모글로빈의 이 지금 지정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모든 보안을 나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기술이라고 하면 가상자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 내 재산을 지키지 않고요. 많은 분들은 콜드월렛이라고 해서 USB 같은 곳에 옮겨놓으시거든요. 아니면 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으시거나 옮겨놓는 과정 중에도 분명히 위험성은 있어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거나 하면 또 못 찾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담았던 거를 잊어버려서 몇 천만 개를 못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손가락으로 모든 보안 아이디 인증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지갑에 내 가상자산을 보관하면 안전하겠죠. 금고 하나 있는 거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래하는 거래소까지 만든다고 하면 안전한 곳에서 또 가상자산을 서로 사고팔고 하지 않겠어요? 뭐 여러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곳 사실은 가상자산 거래소.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만 뚫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해킹 사건으로 거래소들이 많이 망하고 그거에 대한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철통보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거래까지 한다고 하면 아마 유저는 많아질 거고 그 유저가 많아지면 합동조합 형태로 해서 DAO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DAO의 멤버가 되면 거래소 수익까지 쉐어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똘똘하게 투자 잘하면 계속적인 수익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코인으로 1차적인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오르면 팔은 파는 거 그건 1차적인 수익인 거고 두 번째는 이걸로 파생되는 수익들이 더 있는지
검토해 보신다고 하면 소액이지만 안전하고 네. 또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어떤 날짜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불특정 매일, 날짜에 주는 건가요? 매일매일 발생이 되는 거는요. 네. 우리가 채굴한다고 표현하는 거랑 같이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왜 노드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연산하는 그 하나의 객체를 노드라고 그러면 그 노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노드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계속 매일매일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발생되는 수익으로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거에 플러스 똑같은 하나가 더 붙게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계속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또 하나의 플러스는 V사 같은 경우는 거래소까지 만들어서 2차적인 수익까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작가님이 투자한 그 코인만 이렇게 준다는 거죠? 코인들 다 일반으로 주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들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넘이고 그냥 따라할래가 아니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투자의 책임은 다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셔야 되고요. 네.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묻지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많은 손해들을 봤고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로 묻지마 투자를 하신 케이스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이고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은 꼭 한번 두들겨 보셔야 하고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나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투자를 했을 때는 원망도 없고 그게 조금 내려가더라도 불안하지가 않는데요. 말만 믿고 하면 조금 떨어지면 떨어져서 불안하고 그런 조급함이나 그런 원망감들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묻지마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 빚내서 하시지 마시고 또 중요한 건 꼭 공부를 하셔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상자산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세 번째 기회가 온다의 저자 이서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